자, 이번에는 또 다른 걸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. 자, 드라세나 종류인데요. 지금 아쉽게도 이렇게 수경재배를 해서 키우다가 아랫부분이 이렇게 줄기가 부패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. 이런 경우에는 고민을 하게 되죠. 아이, 버리자니 너무 아깝고 아직 위는 살아있는데.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담아두면 지금 보시면 물이 굉장히 탁한 거 보여지시죠? 사실 이런 드라세나 종류는 수경 재배로 그냥 키우기만 해도 자체적으로 물을 정수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물이 대부분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는데요. 지금 계속해서 부패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물에서 냄새도 나고 그리고 물 색도 이렇게 지금 탁해지고 있는 겁니다.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 키우기는 사실 어려워졌기 때문에 윗부분을 어떻게 할지를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. 위를 우리가 한번 살려보도록 할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자, 여기 밑에 부분은 도무지 이건 구제가 어려울 것 같고요. 중간 부분은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윗부분은 아직 좀 건강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. 이럴 때는 이런 가위를 이용을 해서 상태가 좀 좋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깨끗한 부분에 잘라서 물에다가 꽂아두면 새로 뿌리가 납니다. 이런 경우에는 다시 이 식물을 예쁘게 키울 수가 있는데요. 간혹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. 밑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이 중간 부분이라든지 윗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부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럴 때는 과감하게 그 부분을 잘라서 버리시면 아래 줄기에서 다시 순이 나서 정상적으로 자라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버리시는 게 능사는 아니고 이걸 좀 더 잘 우리가 살려볼 수 있도록 약간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